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면법입니다. 단면법. 트러스 부재의 단면법. 자, 단면법이란, 자, 자연물체를 이 단면 단위로 표현한 후에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서 시그마 FX형, 시그마 FI형, 시그마 M은요. 이렇게 미지의 부재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여기 R, A 구해야 되고요. R, D. 아, 여기도 4F가 4톤F가 들어간다 생각합시다. 자, 판면력 반력입니다. 시그마 MD는 0입니다. 자, 시그마 MD는 0. 자, 시계 플러스. 맞죠? 자, R, A 곱하기 12. 마이너스 2 곱하기 9m죠? 9. 마이너스 4 곱하기 6. 맞죠? 마이너스 6 곱하기 3은 0. 따라서, 18, 24, 64, 38. 따라서, RA는 OTF가 됩니다. 방향은 위고요.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또, 시그마, FY는 0입니다. 먼저 반력부터 구하는 거예요. 자,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RD는 얼마? 0. 따라서, RD는 7 통합표. 방향은 위고요. 7 TF입니다. 자, 이 반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AA 단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사인 이거 오죠? 여기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그마 M, E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5 있죠? 5 곱하기 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 다음에 U1이죠. U1. 이걸 상관없죠? U1, 마이너스 U1 곱하기 4는 0. 따라서 30, 24, U1은 마이너스 6 TF입니다. 이러면 손대지 맙시다. 그냥 압축이라고 적으세요. 자, 나왔죠? 이제 이 부분에서 L1을 구해봅시다. 시그마 M, B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5, 3, C5. 마이너스 L1 곱하기 4는 0. 따라서 L1은 3.75 TF 인장입니다. 자, 압축 인장. 자, 이 부재는 인장 맞죠? 인장이고 U1은 압축입니다. 자,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가는 건 플러스 5 마이너스 내려오죠? 이거 D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0.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 5분의 4 D2는 3입니다. 따라서 D2는 3.75 TF 인장. 인장, D2도 인장입니다. 자, 이게 절단법입니다. 이 부분에 절단을 해서, 얘를 포커스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예상 문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면법입니다. 단면법이란 자유물체들 단면 단위로 표현한 후에 평형 방정식을 적용한다. 반력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면 요구하면 내가 원하는 부재에 있는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